미디어법 개정과 이제 신문들이 방송을 겸용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론 시장을 보수적인 목소리들이 이제 지배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신문진흥법 등을 통해서 이제 보수 수구 신문들의 지원이 이제 강화되었고, ABC 같은 데의 감시 기능이 이제 무력화된 면이 있고요. 그리고 KBS, MBC 등 공영 미디어 체제가 상당 부분 타격을 받고 지금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가짜뉴스는 계속 논의가 됐는데, 일단 그 허위 왜곡 정보, 그리고 그 이 가짜뉴스라고 했을 때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면, 예를 들어서 과학적 오류나 인용 오류 같은 걸 가짜뉴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거는 착오일 수 있는데, 그런 것들은 팩트체크로 고칠 문제지만, 소스를 조작했거나, 소스 조작한 건 팩트체크의 문제가 아닙니다. 범죄죠. 그냥 사기잖아요. 그래서 징벌선배의 필요성은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. 이거는. 이거로 인해서 가짜뉴스를 만들 수 없게 만든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 나오면 징벌한다라기보다는 사전적 억제 효과가 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가해자에게 주목하는 거고, 의도적 악의를 이제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법에서 늘 쟁점이 됩니다. 의도성이 있느냐.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게 이 제도의 이제 핵심인데, 그래서 징벌 손배는 징벌 억제 만족 사회적 배상이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더 이제 논의되어야 될 것은 부주의나 현실적 악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하고,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가짜뉴스 연관했을 때 개인 관련 가짜뉴스는 이걸로 규제할 수 있지만, 문제는 사회적 다수, 그냥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,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. 정부도 이제 언론에 내가 광고 주니까 우호적으로 기사를 써달라고 한다든가, 이런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거죠. 정부랑 상관없이 정부는 그냥 빠지는 거예요. 언론과 국민이 직접 신뢰를 바탕으로 바우처를 주고받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저널리즘의 품질도 오히려 향상될 수 있는 것이고요. 국민의 미디어 효능감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.